이번에는 그러면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동사는 뭐예요? 동사 들어본 적 있나? 동사? 네. 동사는 뭐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 표현하는. 맞아, 움직이는 거 표현하는 네. 게 동사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동사가 맞습니다. 자, 동사를 꺼내서 판 네. 위에다 올려주세요. 고. 예. 그죠? 이런 게 다 동사들이야. 예. 그지? 자, 그러면 이 동사들을 이렇게 쭉 놓고. 자, 얘는 이제 어떤 단어랑 조합을 하면 잘 어울리려나. 자, 에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가 맨 앞에 와도 잘 어울리는데 형용사랑은 매칭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신선한 가다, 신선한 잘하다, 신선한 지나가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형용사랑은 짝이 아니에요. Nope. 그런데 짝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 그래서 명사를 맨 앞에 놓으면 공기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은 되잖아.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에이미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에이미가 지나간다도 말이 되죠? 에이미가 가다도 말이 되죠? 에이미가 읽는다도 말이 되고 에이미가 자란다도 말이 되고 에이미가 울다도 말이 되고 그치? 그래서 명사가 앞에 가고 동사가 뒤에 오는 조합도 있고 그리고 부사라는 게 있어. 부사 들어본 적 있어? 네. 부사는 어떤 게 부사야, 쌤? 맛있는 사과야. 뭐라는 거니? 뭐라니 지금? 그거 말고. 자, 먹고 싶지? 이따가 먹을 거야. 네. 자, 우선은 부사는 뭐냐면 아까 전에 형용사가 이제 명사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선한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픈 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사의 성질을 말해주는 게 형용사였는데 부사는 동사의 성질을 말해주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울기는 우는데 어떻게 우는지 뭐 조용히 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치?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천천히 아니면 빠르게 그래서 뭐뭐히 뭐뭐게 이렇게 되는 게 다 부사예요. 근데 부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형용사 있잖아. 성질을 말하는 애 개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형용사들을 조금 다시 한번 꺼내보면 얘 형용사죠. 친절한 친절한 이런 형용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형용사랑 동사는 괜찮은 조합이 아니었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친절한 울다 말 안 되고 뭐 조용한 움직이다 통과하다 뭐 말이 안 되죠. 얘를 다 하게로 바꿔야 돼. 하게. 그치? 친절하게 조용하게 신선하게 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빠르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게 바로 LY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주면 이럴 때 친절하니였잖아. 친절하게가 돼.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인들. 그치? 얘 원래 조용한 발음 어떻게 해요? Quiet. Quiet지. LY 붙이면 Quietly가 되고 의미는? 조용하게. 아, 맞아. 조용하게. 조용하게가 돼. Fresh가 신선한인데 Freshly 하면 신선하게. 하게가 돼. Old는 LY를 붙일 수가 없어요. 늦게라는 말은 아예 없으니까요. 자, 빠르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fast도 있고 quick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fast에 ly가 이렇게 붙으면 빠르게가 될 것 같지? 그런데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빠르게 하면 fastly로 쓰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 왜? fast는 이거 자체로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고 하나로 두 개가 다 표현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빠른인데 퀵은 이렇게 해야 빠르게 해요. 퀵클리라고 해야. 들어본 적 있지?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부사랑 동사의 또 조합을 만들 거야. 자, 퀵클리는 할 게 되게 많아.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읽다도 되지? 빠르게 지나가다? 빠르게 지나가도 되지. 빠르게 가다. 그치. 빠르게 잡아다? 그치. 다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조합이 될 때 이 퀵클이란 단어가 이렇게 동사의 앞에 갈 수도 있잖아. 뒤에 가도 말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앞에로 붙여가지고 하나씩 읽어보면 어떻게 돼? 한번 읽어봐요. 보세요. 빠르게. Quickly read. 아, quickly read. Quickly pass. Quickly pass. Quickly go. Quickly go. Quickly grow. 어, 그게 되지. 이것도 괜찮고 얘를 아예 바꿔 순서를 바꿔서 얘가 뒤로 이렇게 오잖아. 그래도 말 해봐. 이렇게 읽어봐. Read quickly. Read quickly. Pass quickly. Pass quickly. Go quickly. Go quickly. Grow quickly. 어, 이것도 말이 돼. 그래서 얘는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돼. 이렇게 엘바에 붙는 부사들 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부사 중에 똑같은 퀵클인데 빠르게인데 엘바이가 붙지 않은 베스트가 있잖아. 자, 요거 자체는 엘바이를 붙일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엘바이를 붙일 수 없는 부사가 또 있는데 웰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웰은 의미가 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 읽다, 잘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합이 맞겠지. 얘는 ly를 그래서 얘도 붙이지 않고 얘도 ly를 붙이지 않는데 부사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앞에 올 수 없어요. fast read, fast pass 이렇게 안 하고 얘네는 이렇게 ly가 붙지 않은 애들은 뒤에만 가야 돼. 뒤에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아마 들어본 말일 거야. read fast, go fast, grow fast. read well, go well, grow well. 이렇게 들어봤지. 그래서 ly가 붙는 애들은 앞에도 가도 되고 뒤에도 가도 되지만 ly가 붙지 않은 이런 부사들은 뒤에만 갈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숙제가 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가형 1권 15페이지에는 왼쪽에는 행동이나 움직임을 말하는 동사의 그룹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그 동사와 짝을 지어야 할 ly가 붙어있는 부사의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11번의 기쁘게 배우다, 12번의 아름답게 춤추다처럼 동사와 부사를 이어서 간단한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주어만 붙이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 네. 주어가 될 만한 애들을 골라보는데 아까 자르면서 선생님이 직접 자르셨잖아요. 네. 사람에 관련된 말들을 내가 해놨어. 그치? You도 있었고 또 He도 있었지. 그리고 아까 Sisters 같은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봤어. Cars도 하나 찾아봤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명사들인데 사람을 말하는 명사인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명사 주어가 될 만한 명사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동사를 두고 만약에 부사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띄고 싶으면 띄어도 돼.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주어랑 동사. 그 두 개만 있으면 문장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you read. 그러면 너는 읽는다고. 요거부터 해볼게. 요거부터. You pass. 너는 지나가. You go. 넌 가. You grow. 넌 자라. 이거잖아. 만약에 sisters를 해볼게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읽고 해석해봐봐. Sisters read. Sisters. Sisters read. Sisters read. Sisters pass. Sisters go. Sisters grow. Sisters 말할 때 맨 끝에 z에 을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sisters. 그래서 하면 안 되고 sisters. Sisters. 그 정도까지만. 음을 안 하면 돼. Sisters 만 안 하면 돼요. z 하지 말고. z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So sisters read. Sisters pass. 한 번만 더 해볼게. Sisters go. Sisters grow. 맞았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언니들이 뭐 지나가요. 언니들이 읽어요. 언니들이 자라요. 그렇게 되겠죠. 네. 세가형 1권 18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동작을 말하는 동사의 그룹이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1번 너는 요리해, 이는 2번 우리는 마셔처럼 주어와 동사 하나를 짝지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겠죠? 네네.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단어 다 외워야 돼요. 네. 미안해.